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준 차장님, 방금 전에 정태근 팀장께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건설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빈살만의 내한 때문인 것 같은데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정태근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건설 쪽 업종을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건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오시티라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규모가 650조 정도 되는 이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건설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수주까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계속 이 사우디 정부 간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은 조금 이 미국과의 분위기가 좀 나빠지진 뭐 바뀌긴 했었지만 사실 미국과 원래 좀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트러블이 좀 있었었고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전 정부와도 정권과도 사우디는 아까 뭐 커넥션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이번 정권에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올해 안에 어쨌든 이 그 사우디 어쨌든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방한한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 빈살만 왕세자가 그냥 할 일 없어서 오지는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와 정부가 어쨌든 무슨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논의 때문에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의라는 것도 어쨌든 이 세계 최대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방안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주가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이렇게 수주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건설업종들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쨌든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해서 단기간 내에 이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또 어떤 계약이 될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돼서 어쨌든 이 건설업종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 건설업종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건설 대형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약간 조금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네옴시티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해외 수주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탑픽으로 꼽는 종목들은 현대건설, 그다음에 GS건설, 삼성물산 요 정도의 종목군들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해외 수주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서울시가 이번 폭우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건설 쪽 아무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그 정원진 차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건설은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쪽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원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우 대책 관련주는 결국 계속해서 오늘 장 초반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중소형주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집중 호우 대책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터널 관련주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집중 호우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강남역 일대에 3,5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빗물 저류 시설 건설 계획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비가 올 때 빗물을 이제 저장하는 지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을 저장을 했었다가 가뭄 때는 이 부분을 어떤 농업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경 용수라든지 활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부분이 뭐 필요가 없다라면 이 날씨가 괜찮아질 때 비가 그쳤을 때 이 부분을 또 바다 쪽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시설이 빗물 저류 시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어쨌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토목이라든지 그리고 터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원 개발이라든지 특수 건설, 자연과 환경, 동화지질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우디 같은 게 원전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원전 얘기를 하게 되면 건설주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원정 차장님께서 탑픽 3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전 얘기할 때 잘 아시겠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하는데 결국 원전 시공은 누가 하냐면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같은 건설주들이 하기 때문에 건설주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고 그 시공을 받아오게 되면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숙제가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우디가 IAEA 핵사찰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우디와 트럼프가 사이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부터 사우디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원전 것을 요구했었지만은 이 핵사찰을 거부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IAEA 핵사찰을 거부하게 된다면은 2009년도 바라카 원전 수술을 받았던 조건부 수용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형 원자로로 가죠. APR-1400.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이 원천 기술의 어떤 보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러시아와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도움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수주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물론 사우디가 리스트에 제외시켰지만은 수주전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1차 측 설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가게 되고 미국 그 이집트 엘다바처럼 아무래도 이 2차 측 시공이라든지 기자재 납품 이쪽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우디 원전 수주가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삼성 승지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했었던 이력을 보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만 나서주게 되면 승산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독보다는 아무래도 미국과 합동 수주 이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정원정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설주 좀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일단 또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세가 좀 돌아서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은 시간 관계에서 조금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M 가지고 와봤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까지 6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어제는 한 4% 가깝게 하락을 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어쨌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어쨌든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간 실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이 675억이었는데 올해는 거기서 40% 성장한 950억 정도를 영업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밸류상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투자 포인트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그 그룹들이 보이그룹으로는 NCT 드림이 있고 걸그룹으로는 에스파가 있는데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되고 잠시 주경기장으로 지금 콘서트장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바뀌었던 부분이 고척 같은 경우에는 이 관객 규모가 2만 5천 명 정도였고 잠시 주경기장은 5만 3천 명이기 때문에 이 관객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콘서트 관련된 매출이 기존 대비해서 크게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걸그룹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이었죠. 7월에 나온 미니 2집 초동 판매량이 142만 장이 판매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초동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에스파의 팬덤 파워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NCT 드립, 그 다음에 에스파로 인한 매출이나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M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할 뿐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바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서트와 앨범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는 SM 관심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명 에너지인데요. 지금 이미 20%가량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명 에너지를 갖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 상원에서 하원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란지 풍력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상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가 딱 상승이 다시 한번 계단 상승이 나올 만한 자리라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20% 상승이 나와서 대명 에너지보다는 조금 우회적으로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44,000원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치다가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5일선이 이제 올라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명 에너지는 조금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쪽으로 대체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 정도 하나솔루션도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접근은 대명에너지보다는 한화솔루션은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명에너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접근보다는 관심주로 편입을 좀 하셔가지고 이후에 어떤 기술적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좀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대명에너지가 아닌 한화솔루션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명 에너지를 처음에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한화 솔루션으로 관심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